우리나라는 매년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발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지역과 강수량 등의 정량적 예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장마와 관련된 중규모 악기상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자연재해의 90%를 상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규모 악기상에 대한 구조 파악이나 발생 발달 메커니즘 규명, 그리고 급상하는 장마정성과 태풍의 입체 관측 또는 감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첨단 악기상 관측 장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는 전파를 연직고도 15km까지 연속적으로 대기의 바람을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1980년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수직 측풍 장비는 시간 및 연직고 해상도의 바람장을 관측할 수 있는 도플러 레이더의 일종입니다. 이 장비는 안테나를 통해 고출력의 연속된 펄스를 연직 및 경사 방향으로 상층 대기에 송신한 후 대기 난류와 입자들에 의해서 되돌아오는 일부의 미약한 에코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장을 계산하는데, 바람의 속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방향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2004년 초부터 문산과 강릉, 군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앞으로 10대의 수직 측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해남의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레인 레이더는 연직고도 6km까지 공기 중의 수증기 함량과 입자 크기, 낙하 속도 등 강우의 연직 구조를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방사된 신호가 강수 입자와 같은 기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목표물에 의해 후방 산란되어 다시 안테나로 수신되고 그 신호를 분석하여 강수 입자에 대한 레이더 반사도와 입자 크기 분포 등과 같은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레인 레이더의 레이더 모듈은 펄스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펄스 송신과 에코 수신과의 시간 차이에 의한 목표물의 고도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레인 레이더에서 송신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선형으로 감쇄 변조하고 목표물에 의해 반사된 에코와의 주파수 변이로 목표물의 고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낙하하는 빗방울의 종속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자의 종속도와 후방 산란된 단면적으로부터 강수 입자 크기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존대는 대기 상층을 관측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대기 상층의 관측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측 시 수작업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토 존대는 기존 수작업에 의한 라디오 존대 관측을 자동화한 관측 장비로서 악기상 집중 관측 실험에 매우 적합한 장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고층 관측 업무를 무인화할 수 있는 관측 장비입니다. 또한 설치 장소의 선정 및 이동이 용이하고 최소한의 설치 장소만이 요구되므로 설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단지 라디오 존대를 24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저장소에 라디오 존대를 장착해두고 시간표를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그 시간에 가스 주입, 발사 및 관측, 기록까지 이루어집니다. 오토 존대는 라디오 존대의 발사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 시간표에 의한 발사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국지 악기상 현상이 예상될 때 최소한의 관측 시간을 투입하여 특별 관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토 존대의 운영에는 고층 기상 관측에서 요구되는 높은 숙련도를 필요치 않는 최소한의 운영 요원만이 필요하므로 관측 비용의 3분의 1로 인건비를 추정할 때 최소 4년 이내에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월간 사전 점검에 2분의 1일 이하만이 소요되는 매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타워는 순복사, 온도, 잠열, CO2, H2O, 토양온도, 토양수분 등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타워 높이는 20m이며 센서로는 초음파 풍향분석계, CO2와 H2O 분석기, 토양열 플럭스 측정기, 복사계 등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지표면 복사 및 플럭스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학 강우 강도계는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렌즈 중 하나에 설치된 적외 방사 조절기를 광원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적외 광선을 통과하면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 광학적 떨림이 발생하는데 마주보고 있는 렌즈의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강수율로 전환시킵니다. 광학 강우 강도계는 다른 전통적인 강우 관측기기가 갖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심각한 오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온도, 습도에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고 최고 5초 간격의 초단시간 강우 강도를 관측할 수 있으며 특히 순간 강우 강도가 200mm/h 이상의 집중호우 시 탁월한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디오미터는 라디오 존대와 같은 정확도로 지속적인 대기 온도와 습도를 10km 고도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표준 라디오메터의 관측 간격은 지상으로부터 1km 고도까지 100m 해상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메터의 자료 산출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자료 및 저장된 프로파일러를 검색 표출하고 라디오 존대 관측과의 비교 자료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메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는
온도 연직 자료 온도, 상대 습도 연직 자료, 구름 밀도 프로파일, 표면 온도, 상대 습도, 기압, 구름 온도, 방수 플래그, 누적된 수증기, 총 수분량의 시계열 등이 있으며 라디오 존대 관측과 라디오 메타 연직 관측 자료의 비교 기능이 있습니다. 라디오 메타 도입의 주요 목적은 관측 자료의 완결성을 통해 재해성 기상현상의 이해와 예측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남 국가 기상센터에 설치된 윈드 프로파일러, 광학 강우 강도계와 함께 라디오 메타를 상시 관측 장비로 설치함으로써 비구름의 모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휴지 모형 후 자료 동화 및 결과의 타당성 검사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윈드 프로파일러, 오토 존대, 라디오 미터, 마이크로 강우 레이더 등 여섯 종류의 첨단 관측 장비는 악기상 관측 및 분석 연구에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갈수록 급변해지고 있는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악기상의 실시간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첨단 관측 장비가 고밀도 감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